오늘은 9월 19일, 남북 군사 합의를 한 지 딱 5년이 되는 날이죠. 이를 기념하고자 서울에 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20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실을 찾았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 이 대표는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단식 20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어섭니다. 문 전 대통령은 병상에 누운 이 대표의 손을 꼭 잡은 채 대화를 이어갑니다. 진정성과 결기는 충분히 보였거든요. 이제 기운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. 20여 분간 이뤄진 만남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는 중단의 뜻은 나타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셨습니다. 오늘 자리에서 중단하시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. 이 대표는 병원에 이송된 뒤 수액 치료는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음식 섭취는 일절 거부하는 상황입니다. 문 전 대통령의 설득에도 이 대표가 단식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병실에서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